대한 얘기했고요. 거기에 관련된 것들 한번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책상 위에 있는 한 권의 책, 책상 위에 한 권의 책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묵은 그렇죠. 어묵. On the desk.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소녀에게 뭐 이렇게 뭐 공이 하나가 날아가고 있나 봐요. 그래서 뭐? 그렇죠. A ball to the girl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학교 선생님들이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신다고 했더라. 그렇죠. 전치사 구라고 했고요. 전치사 구는 몇 가지 역할을 할수 있었더라? 두 가지. 뭐하고 뭐하고? 오케이. 아니죠. 그거는 구라는 게 어떤 덩어리가 구라고 불리기도 하고 절이라고 불린다고 했었고요. 뭐가 어떤 의둘다 공통점은 뭐의 덩어리? 의미의 덩어리라고 했어요. 의미의 덩어리. 어떤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어떤 덩어리를 보고 구나 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데 의미의 덩어리가 되는 걸 보고 절이라고 한다 했고요. 그것이 암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쓸수 있거나 또는 what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절이라고 할까요? 오케이. 자, 그럼 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게. 구와 절에 대해서. I think that he is handsome. 그럼 이거 끊을게 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뭐 한답니까? 나는 I 생각한다. That he is handsome. 네. 뭐라고? 그가 잘생겼다고 생각한대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구라고 하겠어요? 절이라고 하겠어요? 라고 좀 이따 물어볼 거니까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I want to eat meat. I want eat meat. 끊어있게 하면 누가 뭐 한대요? 내가 원한대죠. 그렇죠? 무엇을 원한답니까? 고기 먹고 싶대죠. 그렇습니까? 고기 먹는 것을 원한다. 그럼 얘를 보고 뭐라고 할 건지. 구라고 할지 절이라고 할지. 위로 돌아가서 I think that is handsome. 얘를 보고 구라고 하겠어요? 절이라고 하겠어요? 얘를 보고 절이라고 한단 말이죠. 왜 절이라고 합니까? 얘를. 그렇죠? 여기에 주어동 누가 뭐 한다가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이 뭔지 보세요. 아 얘가 절은 절인데 무슨 절이라고 하냐 이런 걸 보고 자 이거 안 만져봤자 이시죠. 그쵸?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너 어떻게 생각하냐? 너 무슨 생각하고 있냐? 난 그가 잘생겼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암만 길어봤자 이시고 what에 대한 대답이면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렇죠 명사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명사절이고 하는 역할은 I가 하는 역할은 문장의 주어 그렇죠. think가 하는 역할은 문장의 동사 서술어라고 하죠. 우리 한국어에서는 그러면 얘는 무슨 어야 지금 무슨 어야? 명사가 하는 역할 우리가 전번에 봤어요. 뭐할수 있고 주어 할수 있고 목적어 할수 있고 보어 할수 있다고 했고 전치사의 목적어 할수 있다는 거 배웠었죠. 그러면 주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보어 중에서 얘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목적어죠. 내가 생각한다. 무엇을 생각한다? 그가 잘생겼다. 그러니까 명사절로서 하는 역할은 뭐다? 목적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명사가 하는 역할이 네 가지라며. 주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보어. 지금 뭐에 대한 설명하고 있다? 구와 절에 대한 설명하고 있고요. 됐습니까? 명사절이 있으면 형용사절도 있을 거고요. 부사절도 있을 거예요. 좀 이따 부사절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I want to eat meat. 이번엔 얘를 보고 이 덩어리 보고 구라고 해요? 절이라고 해요? 구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보고 학교에서 좀 to 부정사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만든 재료가 to 부정사기 때문에 만든 재료를 보고는 뭐라 그러고 to 부정사 구라 그러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은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어 I want to eat meat 뭐라고 물어요? 그렇죠. What do you want? 라고 묻죠. 그러면 무슨 구라고 하겠어요? 얘를 보고 그래서 얘를 보고 명사구라고 한단 말이에요. 명사구. 그럼 명사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무슨 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목적어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구와 절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뭐 명사절이 있으면 부사절도 있다 그랬죠? 그럼 부사절도 보여드릴게요. When I 뭐 이거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뭐 필기할 사람들은 해주세요. When I was seven, I met her.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When I was seven, I met her.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내가 7살이었을 때 난 그녀를 만났대죠. 그쵸? 그러면 이거를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각각 하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끊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쵸?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얘를 구라고 할지 절이라고 할지 얘를 구라고 할까요? 절이라고 할까요? 절이라고 하죠. 예, 안녕히 가세요. 주어 동사 있잖아요. 절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은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러면 명사절이라고 하겠어요? 형용사절이라고 하겠어요? 부사절이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부사절이라고 한다고.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고? 그렇죠. when, where, how, why.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en did you meet her? 그렇죠. When did you meet her? 언제 만났니? When I was 7, 7살이었을 때.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는 구나 절이라고 안 해요. 그냥 단어라고 하죠. 그렇죠? 단어인데 무슨 시고 명사고 하는 역할은 동사의 주어는 있는데요. 목적어라고 하겠죠. 예를 보고는 됐습니까? 그러면 부사절이 있으면 부사구도 있겠네. 네. 그렇죠? 부사구도 하나 뭐 보여드리죠 뭐. 똑같은 거 써야지. 'To eat meat' 또 썼어요. 그래서 'I went there to eat meat' 누가 뭐 했답니까? 아이가 went 했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보이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고 이 전체 문장의 뜻이 나는 거기 갔습니다. 고기 먹으러. 그렇죠. 고기 먹기 위하여.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요? why did you go there? 그렇죠. why did you go there? 그렇죠. 그러면 얘는 구라고 해요? 절이라고 해요? 구라고 하죠. 동사는 있지만 주어가 없잖아요. 그쵸? 구라고 하고 하는 역할을 보고는 무슨 구라고 하겠어요? 부사구. 재료를 보고는 전치사 구. 아니 전치사 구란다. 미안. 투부정사 구. 알겠습니까? 구와 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 중에 다시 전치사가 전치사 구에 대해서 주어 동사는 없는데 전치사가 제일 앞에 있어. in the room 이렇게.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이 무슨 시하고 무슨 시가 있다 했어요? 네. 다시 얘기할까요? 어떤 시하고 어찌 시가 된다고 했죠? 자, 어제 설명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내가 in the room이라는 말을 똑같이 두 번 쓸 거야. 어제 문장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문장이 뭐였냐면 he is in the room이었고 그 다음 문장은 뭐였더라? The girl. The boy. 아, the boy. In the room is my brother. 어제는 the girl in the room is my sister였죠. 똑같은 거 하면 재미가 거기서 거기죠. 그렇죠. 거기서 거기네. 맞습니까? 이러면서 뭐라고 설명했냐? 저 이게 in the room이라고 똑같이 썼다 이랬죠. 그렇죠? 근데 얘를 끊어읽게 하면 어떻게 될 거고 he is in the room 됐고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is he? 그쵸. 그러니까 얘는 재료를 가지고 뭐라고 하고 똑같이 둘 다 뭐라 그래? 둘 다 전치사 who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얘가 하는 역할은 무슨 시 역할? 시 역할. 부사의 역할이라고. 그래서 얘를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어렵게 막 얘기하면 부사 who라고 한다. 전치사 군데 하는 역할은 부사구다. 전치사 군데 하는 역할은 부사구다라는 얘기. 만든 재료는 전치사인데 문장에서 하는 일은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끊어있게 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이렇게 된다 했죠. 그리고 끊을 데가 없다 그랬죠. 누가 어떻다? 방 안에 있는 남자애가 나의 브라보다.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은 무슨 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시 역할을 한다 했죠. 됐습니까? 이와 같이 그래서 전치사 구가 하는 역할은 어떤 시와 어찌 시 역할을 한다.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을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좀 이따 다 하고 뭐 그 다음에 그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 교실에 있는 학생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 그렇죠. The student in the classroom 하면 되겠죠. The student in the classroom. Okay. 그래서 in the classroom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전치사, 아니, 얘가 부사의 역할합니까? 형용사의 역할합니까? 부사. Okay. 여기도 보세요. 어떤 학생들? 어떤 학생들? 교실에 있는 학생들. 어떤 공? 어떤 공? 아는 공. 뭔가? 얘도 계속해서 어떤 시 역할을 하겠죠? 어떤 책? 책상 위에 있는 책. On the desk 하는 일은 북을 꾸며주고, To the girl은 볼을 꾸며주고, In the classroom은 student을 꾸며주고 있죠. 근데 문장을 조금 바꿔서 The student in the classroom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만약에 The students are in the classroom 이렇게 바꿨어.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말 뜻이 The students are in the classroom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 학생들이 교실에 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번에는 끊어읽기가 어떻게 된다? 누가 뭐 한다? 그 학생들이 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어? Where. 그래서 이 아까는 형용사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은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책을 갖고 있는 소녀들 하고 싶으면 더 그렇죠. The girls는 girls인데 어떤 with books. The girls with books.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앞에다 I know 이런 말을 붙였어. I know the girls with books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누가 그렇죠. 나 저기 책을 들고 있는 애들 알고 있어. 쟤들 내 친구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책 위에 파리 한 마리가 붙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죠. A fly on the book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방 안에 책상이 여러 개 있나 봐요. 뭐라고 하면 되겠다? The desks in the room. 그렇죠. The desks in the room. 그럼 여기다가 문장을 조금 바꿔서 There are desks in the room 하면 뭔 뜻이에요? 그렇죠. 이제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살짝 붙여놨는데 자 아까 버전으로 다시 바꾸면 이렇게 하면 in the room이 하는 역할은 그렇죠.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어떤 책상들? 방 안에 있는 책상들. 근데 여기다가 이런 걸 다시 붙였어. 그러면 누가 뭐 한다? 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어? Where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아까 얘가 없을 때는 형용사였는데 지금은 부사가 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가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바꿔서 간단하게 역할이 바뀌고 있죠. 이것만 놓고 뺐을 뿐인데 역할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역할, 어떤 시와 어찌 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한 소녀에게 가고 있는 어떤 소녀 하고 싶으면 a boy to a girl 하면 되겠죠. 오늘 썼나요? 뭐.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going을 써야 돼. a boy going to a girl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얘가 없어도 to만 가지고도 어떤 소년 a boy는 boy인데 to a girl인 boy 있습니까? go만 아니면 돼요. 있습니까? 그건 하다시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 옆에 학생이 한명 있나 봐요. 그러면 뭐? to the teacher. 그렇죠. A student next to a teacher. The teac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공을 하나 갖고 있는 소녀인가 봐요. A boy with a ball. Boy with a ball. 계속해서 무슨? 네? 뭐라고? 공 하나를 갖고 있는 남자의 한 명인데요? 이렇게 하면 영어로 ball with one ball. boy. with one ball. 뭐, 그래도 되죠, 뭐. 똑같은 얘기. A boy with one ball. A boy with a ball. 계속해서 무슨 시가 어떻게 돼서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가고 있죠. 우리말에 일어나지 않는 일. 책상 옆에 한 아이가 있나 봐요. Child, next to. 어, next to 해도 되고 또 beside the desk. beside the desk. 계속해서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 child with one arrow 하든지 an arrow 해야 되겠죠. A child with an arrow.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했을 것 같네요. 누구는 fly to the ball. 근데 여기다가 going to the ball 해도 상관은 없다. go만 아니면 돼. 다음에 책상 위에 앉아 있으면 혼날 텐데 더 the desk child the desk 전부 다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간것쭉 연습해 보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뭐가 클립이 하나 보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할 줄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부사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사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그동안 부사를 무슨 시라 하면서 설명했어요? 어찌시라고 그랬고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어찌시다. 네, 안녕하세요. 자,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봐라. 여행을 잘 다녀오면 언제, 어디서 출발하는지 정해야 되고, 그쵸?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정보, 왜 이런 것도 있죠. 라는 정보를 나타내는 말을 바로 부사라고 하고, 이게 일본 사람들이 붙인 말인데, 뭐 주인공은 아니지만 좀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버금붓자를 썼다. 말사자, 버금붓자, 버금가는 말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어찌씨가 하는 역할 됐습니까? 어떤 씨가 하는 역할 몇 가지가 있었더라? 그렇죠.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떤 씨가 하는 첫 번째 역할은 뭐? 그렇죠. 그걸 보고 좀 어려운 말로 명사 수식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은 그렇죠. 어떻다. 그걸 어려운 말로 보어가 된다고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자, 뭐 어떤 것 만든다 이렇게 알고 있어도 좋아요. 그렇습니까? 어떤 것을 만들거나 또는 어떻다가 된다. 그러니까 뭐 명사 수식이라는 뭐 보어 이런 말들은
전부 다 문법 책에 나오는 말들이고요. 그 문법 책에 나온 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문법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굳이 그렇게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떤은 어떤 것, 해피 보이, 뭐, 빅 박스 이런 거 하듯이 어떤 상자, 큰 상자, 됐습니까? 뭐, good boy 뭐 이런 것처럼 만들고 he is good 이런 역할도 한다. 됐습니까? 그걸 보고 뭐 쓸데없이 명사 수식이니 보호 역할을 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찌시가 하는 역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도 문법적인 용어로 나와 있는데요. 어찌시가 하는 역할은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를 꾸며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동사를 보고 하다시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를 만들 수, 어찌시 가지고 어떤 의미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냐 지금? 어찌하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달린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달린다. 달린다 하다시죠. 그럼 어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느리게 달린다, 천천히 달린다 이런 것들, 급하게 달린다 이런 것들, 먹다, 뭐 천천히 먹는다, 급하게 먹는다, 많이 먹는다, 조금 먹는다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 하다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형용사도 꾸밀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어찌 어떤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어찌 어떤. 어찌 어떤 날씨? 흐린 날씨. 그렇죠. 어찌 흐린 날씨? 날개. 매우 흐린 날씨. 그렇죠? 어찌 흐린 날씨라고? 매우 흐린 날씨. 그렇죠? 네. 그래서 매우란 말이 정말 이런 말 있죠. 매우, 정말, 되게, 뭐 개 이런 말 있잖아. 개 좋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렇죠? 어찌 좋다고? 개 좋다고. 개 좋다. 많이 쓰잖아요, 왜? 개 좋아!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어찌 좋다? 개 좋다. 또 여러분들, 좋아! 막 이런 말도 쓰잖아요. 좋은. 라 좋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또. 라 좋다! 이런 말 하잖아. 그렇죠. 열라 좋다. 열 대신에 뭐 지읒으로 시작하는 거 바꾸기도 하고, 애들. 그렇죠. 그것도 다 비속어지만 어찌시란 말이야, 어찌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부사도 꾸며준다 그랬어. 그러면 어떤 의미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응? 계속해서 지금 여기에 문법적인 설명을 의미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잖아. 동사를 꾸며준다는 말이 곧 뭘 만들 수 있다? 어찌하다. 어찌하다를 만들 수 있다.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단 말이 어떤 의미를 만들 수 있다? 어찌 어떤. 그러면 다른 부사를 꾸며준다는 말은 뭐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자기 자신을 꾸며줄 수 있어. 어찌 어찌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어찌 어찌. 예를 들어서 빠르게 달린다라는 말이 이거잖아 이거. 어찌 달린다고? 빠르게 달린다 했어. 그럼 어찌 빠르게 달린다? 매우 빠르게, 정말 빠르게, 개 빠르게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열나 빠르게 하잖아요, 그렇죠? 어찌 어찌 달린다고? 열나 빠르게 달린다고. 그렇습니까? 정말 빠르게, 개 빠르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찌 어찌도 만들 수 있다. 어찌시는 그러면 결국 뭐 빼곤 다 꾸며주지? 그렇죠. 명사 빼곤 다 꾸며줍니다. 그럼 명사는, 명사도 누가 꾸며줘야 될 텐데, 명사는 누가 꾸며주죠? 형용사. 그래, 형용사가 꾸며주잖아. 어떤 것을 만들다 했잖아.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사는 형용사가 꾸며준다는 얘기가 어떤 것은 만들 수 있지. 어찌 것이 됩니까? 매우 라면 됩니까? 매운 라면은 되겠지. 네. 그렇죠. 됐습니까? 매우 매운 라면은 되겠지. 네? 정, 매우 매운 라면. 정말 매운 라면. 어찌 매운 라면이라고? 매우 매운. 그건 어찌 어떤을 만든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 뭐 장소, 방법, 시간, 이유, 결과 등의 말이 되어 문장 전체를 좀 더 자세히 꾸며준다고 했는데요. 장소를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이, 야, 장소를, 그렇죠. 이거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뭐예요, 이거? how죠, 이거, how.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when이죠. 이거는 why.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과는 뭐예요? 결과. 뭐, 결과? 뭐, 결과에, 결과는 사실 있는데. 나중에 투부정사 할 때,
얘기할 거예요. 부사적 문법인데 뭐 결과다 뭐 이런 얘기할 때 나올 거예요. 지금 설명하면 여러분 괜히 헷갈릴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부사가 하는 일은 아이고 어찌 하다도 만들고 어찌 어떤도 만들고 어찌 어찌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또 뭐 학교 선생님들 버전으로 바꾸면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뜻으로 바꾸면 어찌 하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를 만든다. 그니까 그 다음에 뭐 장소, 방법, 시간 이후 때려치우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뭐 어렵잖아요. 뭐 장소, 방법, 시간 이후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아니요. 뭐 언제, 어떻게, 왜? 알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끊어읽기, 끊어읽기가 문법에서 정말 중요해요. 끊어읽기를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그래 놓고 이제 다양하다 그래 놓고 이제 제일 먼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쭉 보여? When. When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네. 언제, 어제, 오늘, 내일, 지금, 그때, 곧. 뭐, then은 뭐, 몇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 많이 봤었죠? 네. 몇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더라? 세 가지. 그렇죠. 그래서, 무슨 뜻도 있고, 그때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 그렇다면. 그때, 그 후에, 그러고 나서나 그 후에 하고 같은 얘기죠. 그 후에, 그 다음에, 만약 그렇다면 중에서 그때나 그 다음에나 전부 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soon, 이게 곧 금세 이런 뜻이죠. soon, 곧 금세. 어쨌든 얘들 뭐,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에 대한 대답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here, there,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이거 전부 다 where에 대한 대답들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fast, slowly, quickly, well, hard, carefully, 뭐 빨리, 천천히, 급하게, 뭐 잘, 열심히, 조심스럽게 이런 뜻인데요. 얘들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she studies hard 이랬어. she studies hard는 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공부한다. 어찌 공부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이 말이죠. 그럼 hard가 하는 역할은 그렇죠. 꾸며주고 있죠. 뭘 꾸며주고 있어요? 그렇죠. 어찌 하다?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 hard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요? How does she study? 그렇죠. How does she study? 그녀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던데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she walks carefully. She walks carefully는 무슨 뜻이야? carefully. 조심스럽게 걷는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She walk 하겠죠. How does she walk? 어떻게 걷니? 조심스럽게 걸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빈도. 빈도는 뭐 sometimes, usually, often, always, once, again 이런 것도 있는데 오케이. 그래서 sometimes의 뜻은 때때로 가끔씩. 그 다음에 usually는 보통은, often은 자주 always는 항상. 늘 항상, once는 한 번 again은 다시. 이거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often 얼마나 자주 often이 자주란 뜻이죠. 또는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죠. How often 또는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한 번, 두 번, 얼마나 자주, how often, how many times. How many time 아닙니다. How many times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time이 시간이란 뜻 위에 번 횟수란 뜻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번, 얼마나 많은 횟수, how many times. 예, 그리고 얘들을 보고는 빈도 부사라고 합니다. 나중에 빈도 부사에 대해서는 얘의 위치, 중1 때 빈도 부사의 위치가 중요하게 배워야 할 내용이거든요. 얘들 보고 빈도 부사라고 하고요. 따로 뭐 얘 위치가 어디냐 이런 것들 익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도를 나타내는 말들이 있대요. 뭐 very much, too, enough, almost 이런 건데, 그래서 very의 뜻은 매우, much는 much money 할 때는 무슨 뜻이야? 많은 돈. 근데 그때 그 much가 아니란 말이야. thank you very much 할 때 thank you very much가 무슨 뜻이야? 당신에게 어찌 감사하다고? 많이 감사하다, 많이 고맙다 이 말이죠. 어찌 고맙다고? 많이 고맙다고. 그러니까 much가 형용사로서는 많은이지만 부사로도 쓰이고, 부사로서는 어찌 많이 됐습니까? 부사로서는 어찌 많이. 그 다음에 to가 또한 역시란 뜻도 있지만, 네. It is too cold. 뭔 뜻이야? 너무 춥다란 얘기죠. 어찌 춥다고? 너무 추워. 왜 추워? 그러니까 너무란 뜻일 때는 얘도 어찌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enough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할 거지만 지금은 한번 들어두세요. 앞으로 한 네 번 더 얘기할 거니까 들어본 적 있죠. 네. enough money는 뭔 뜻이야? enough money. 그렇죠. enough money. 그 다음에 뭐 she is old enough to go to school. 오케이. 그냥 이제 몇 살이 됐단 얘기야? 그냥 몇 살이긴 아 생각하기 충분한 나이. 그러면 그냥 몇 살 8살 됐단 얘기인 거죠. She is old enough. 그녀가 충분히 올드하다. 뭐 할 만큼? 활동할 만큼. 그녀는 몇 살이 됐다? 8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여기에, 아까 얘가 얘기를 왜 하냐. enough가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 enough money는 무슨 뜻이라고? 충분한 돈. 그럼 enough money 할 때 enough는 무슨 시야? 어떤 시죠? 어떤 돈? 충분한 돈. money가 품사가 뭐예요? 무슨 시예요? 아, 명사죠. 아. 그럼 어찌 돈이야? 어떤 돈이야? 어떤 돈? 어떤 돈? 충분한 돈. 됐습니까? 자, enough의 특이한 점은 첫 번째, 무슨 시도 할 수 있고 무슨 시도 할 수 있다. 어떤 시, 어찌 시 다 될 수 있다. 어찌 어떤 어찌 다 된다. 순서 중요한 순서대로라면 어떤 시, 어찌 시 다 할 수 있다. 어떤 돈? 충분한 돈.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건 어떤 시일 때 위치는 우리말 순서하고 똑같아요. 근데 어찌 시일 때 보세요. old enough. 충분히 나이 든이죠. 충분히 나이 든. 어찌 시일 때는 어디로 간다? 뒤로 가야 돼요. She is enough old가 아니란 말이야. 만약에 이거 그녀가 엄청 늙었다 하고 싶으면 she is old very야. she is very old야. 누가 정상이야? Very old가 정상이야? Old enough이 정상이야? 얘가 우리말 순서하고 똑같죠? 그쵸? 얘가 보통 다 이렇죠, 다. 근데 enough는 무슨 시로 쓰일 때, 어찌 시로 쓰일 때, 어디로 가야 된다? 뒤로 가야 된다. 그래서 enough에서 조심해야 될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enough가 어떤 어찌 다 한다. 충분한, 충분히 다 된다. 충분히 빠른. Enough, fast. Fast enough. 충분히 일단 뒤로 간 다음에. 네. 알겠습니까? Fast enough 해야지. Enough fast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머리가 기억하는 사실이죠. 머리가 좋아야지 할 수 있는 거죠. 말로 해야 돼요. 그렇죠. 미국에 좀 IQ 한 뭐 100 정도밖에 안 되거나 90밖에 안 되는 사람 영어 못하죠. 됐습니까? 머리가 좋아야 할 수 있는 사실인가요? 아니요. 누가 더 신경 써서 공부를 하고 반복해서 말을 하느냐. Fast enough이야. Enough fast야. Fast enough. Enough old야. Old enough이야. 네? Enough old야. Old enough이야. Old enough. Fast enough. 알겠습니까? 네. 얘가 하는 거야 공부는, 영어 공부는. 알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머리 되게 나빠요. 알잖아. 네. 그렇죠. 아, 잘 알잖아. 알겠습니까? 그렇죠. 선생님 얼굴 얼마나 머리 나쁜데. 미안해. 내 사과할게. 아니 아니 어떡해요. 어? 내가 이 얘기를 몇 번쯤 할 것 같아. 이너프에 대한 얘기를. 니들한테 말고 다 합쳐서. 100번째. 그렇죠. 한 100번 정도 했겠다. 그렇지. 됐습니까? 100번쯤 했겠죠. 뭐 어쨌든 저 얘가 충분한도 되고 충분히도 되는데 충분히란 뜻이 있고 위치를 좀 조심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lmost는 거의, 어찌 거의, 거의 완성된, 어찌 완성된? 거의 완성된. It is almost finished 하면 어찌 finished, almost finished. 맞습니까? 어찌 어떤을 방금 만들어 봤습니다. 어찌 어떤 거의 완성된. 이런 것도 전부 다 정도를 나타내는 어찌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only, even, perhaps, also, to, either 이런 것들도 어? to가 선생님 왜 또 나와요? 자 to가 무슨 뜻도 있지만 너무란 뜻도 있지만 to가 무슨 뜻도 있어? 역시 또한 또한 역시 I am happy to 할 때 그 to도 부사란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역시란 말이 또 보이네? 그쵸? either 이게 뭔 소리지? 오케이. 그렇죠. 부정문에 쓰이는 to. 뭔 소리야. A랑 B랑. 자, either를 써야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먼저 to를 쓰는 경우랑 비교할게요. 첫 번째 to를 쓰는 대화입니다. A가 얘기합니다. I am hungry 그랬어. 떡볶이 먹고 사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B가 뭐라 그러냐. I am hungry too.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Me too. 이러기도 하죠. 됐습니까? 두 번째 상황. A가 돈이 없어서 일부러 이렇게 얘기해요. I am not hungry. 난 어떻지 않다? 배고프지가 않아. 근데 B도 배가 안 고프면 뭐라 그러냐? I'm not hungry. 그렇죠. 눈치 빠르네. I'm not hungry too가 아닙니다. I'm not hungry either. 나 또한 배고프지 않다. 그래 줄여서 뭐라 그러냐? Not either. 이렇게 쓰기도 해요. Not either. 마찬가지로 배고프지 않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은 또 우리말 해석은 나는 행복해, 아니 나는 배고파, 나 또한 배고파. 얘도 해석은 똑같죠. 나는 배 안 고파, 나 또한 배 안 고파. 그렇죠. 그러니까 얘 둘 다 뜻이 똑같은데 영어에서는 다른 걸 써야 되는데 not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어서 가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수고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